밤사이 15일에 재보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좀 한시름 놓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미국 증시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게 잘 소화를 해주나 싶었는데 마무리는 또 반대로 지어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저희와 함께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미증시가 보내왔던 시그널 어떤 색상이었을까요? 네, 하락 빨강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없었다는 점에만 주목을 한다면 마음 같아서는 초록불을 주고 싶은데요. 그래도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65%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작은 편이긴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1.8% 가까이 내렸고요. S&P 500 지수도 1.2%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일단 그 국면에만큼은 시장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락장이 펼쳐졌냐? 대신 10년물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돌파해서 4.6%까지 오르자 시장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블루칩들로 구성된 다우존스가 그나마 선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날 특징주를 골라보자면 제가 몇 가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테슬라입니다.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 약 10%를 구조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소 14,000명 이상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자 비용 절감 노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주가는 하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5.6%가량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세일즈포스도 특징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인포마티카 인수를 협상하고 있다. 이런 진행 중인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세일즈포스의 최대 규모의 거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자금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7.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일즈포스가 다우지수 내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이 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올라주면서 다우지수 하락분의 일부를 상쇄시켜준 면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실까요?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 그리고 이런 투자은행 부문이 실적이 좋았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3% 가까이 2.9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특징주 레딧이 있습니다. IPO 이후 월가에서 드디어 투자 의견을 밝히기 시작했는데요.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이미 적정 주가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중 유지 의견을 제시했고요. JP모건과 골드만삭스도 중립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도이체방크는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날 레딧의 주가는 5% 넘게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를 꼽아봤는데요. 트루스 소셜의 모 회사죠.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또 신주를 발행할 것이란 소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18%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월요일장의 섹터별 움직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섹터, 11개 섹터가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술, 그리고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하락률이 큰 편이었고 경기 소비재도 1.51%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 섹터도 1% 넘는 섹터 하락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S&P 500 종목들이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전체적으로 하락, 그러니까 붉은색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마이크로소프트도 2% 가까이 내렸고요. 애플도 2.19%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구글, 메타 1%, 2% 이상 내렸고요.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엔비디아 또한 2.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날에 좀 하락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전거래일에 하락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인텔은 월요일장에서 그래도 1.74%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1.46% 강세를 보였고요. 테슬라 이달 보시면 5.6%, 아까도 확인했듯이 부진했던 하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지금부터는 왜 10년물 국채금리가 4.6%까지 오르면서 시장을 압박했는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지수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고조시켰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 전망치가 0.3%였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0.7%로 나온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4%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존에 발표됐던 2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증가율도 0.6%에서 플러스 0.9%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1분기 소매 판매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됐고요. 이 소비는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실물 경제의 종합적인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표까지 잘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 체력 좋다, 굳이 인하할 필요가 없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란 논리로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시점 9월에서 과연 더 밀렸을지 궁금해하실까 봐 페드워치 툴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45.3%로 보고 있는데요. 연간 기준, 올해 기준으로 보자면 총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UBS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일단은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이 2.5% 이상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내년 초부터 다시 금리 인상이 재개될 수 있고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6.5%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UBS의 전체적인 의견은 올해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향후 6월 점도표, FOMC에서 발표될 점도표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실적, 좋은 실적이 시장 상승에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적은 괜찮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이 1분기 순익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4월 들어서 특히 낮추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성장률이 2% 정도일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있는데요. 이건 양면성이 있다고 해석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낮아진 기대치마저 충족을 못한다면 큰일이다 싶지만 오히려 기대치가 낮아졌기에 충족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호실적 파티가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볼 측면도 있어서 앞으로 어닝 시즌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옵션 거래로 시장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죠. 빅스 지수 준비해봤습니다.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립니다. 공포지수라는 것은 그만큼 이 지수가 높게 올라갈수록 시장의 공포심리가 확산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빅스가 이날 또 11% 급등을 하면서 19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0위로 올라오면 꽤 시장이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유가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피해가 미미해 재보복을 자제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며 국제유가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다만 이 가격이 출렁이진 않았지만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유가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값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월요일장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